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5 4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 식당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식당, 아, 식당이래. 아, 다, 안진걸 식당, 인사이트 식당으로 하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저희는. 반갑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사과드릴 게 있는데, 원래 김용민 TV가 3시 40분부터 방송이 제가 생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방이 아니라 녹화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녹화니 생방이니 말을 안 해줘서 전 당연히 생방인 줄 알고, 기다리신 분이 계셨는데,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게시판에 올렸나요, 그것을? 네, 네, 네. 어쩐지 녹화였습니다. 저도 아까 들어가 봤는데, 안 보이셔갖고, 뭐지? 네, 어디 가셨지? 했는데. 당황했는데, 기다리신 분을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 밤에, 아니, 금요일에는 저희가 좀 특별한 분을 좀 초대를 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딱 얼굴 보면 아시죠? 저희 야구 전문 기자, 박동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벌써부터 안진걸 TV의 추억님께서 슈퍼챗 쓰면서 박 기자님 왜 하나를 못하는 거죠? 문동주 김선생님. 오, 야구 관련 질문도 좋고. 아, 재밌겠다. 네. 오늘 주제인 네이버 관련 질문도 좋고. 그 전에 어제 장안의 화제가 됐던 임세은 소장님의 매불쇼 선글라스 사연, 러브라인 좋습니다. 질문들, 비평들. 아니, 어제 햇빛이 진짜 쨍쨍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햇빛이 좀 눈을 잘 못 뜨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들고 간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냥 아씨. 네. 그랬습니다. 아씨 뭐 이런. 박동희 대표님도 매불쇼를 어제 보셨다면서요. 네. 보셨어요? 총평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원래 그 매불쇼를 자주 보고 싶은데 자주 못 봐서 안타까웠었는데 그 우리 저 두 분 나오는 거 봤습니다. 또 임 소장님 나오는 거 보고. 근데 임 소장님이 저 러브라인이 있길래 한번 관심을 놓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제가 그냥 팬이에요. 진짜 아하, 팬. 진짜 팬이고 네. 그냥 예전에는 그 처음 방송 갔는데 실물이 되게 멋있으셔가지고 멋있으셨다. 내 이상형에 부합한다. 그런 느낌으로 네. 얘기했다가 이제 네. 뭐 소문이 다 나버려가지고 저는 매불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왜요? 뭐예요? 매불쇼 몇 번 나가셨죠? 아니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아 매불쇼 제가 뉴스공장과 겸손은 힘들다 2주로 나가셨나요? 예, 7, 8년 전에 매불쇼에 저보고 나오더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서 제가 매불쇼 뭐 하는 데냐 물어봤죠. 그때 뭐 굉장히 좋은 데다 그런데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갔었는데 두고두고 제욕을 하시더라고요. 왜? 안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아~ 누가 욕하더라? 채욕 씨가? 주로 그분이 욕 담당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체육 MC님, 우리 박동희 대표님은 까임 방지권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이 스포츠계에서 네, 올바른 일 많이 오셨어요. 나중에 한번 네. 저
꼭 한번 나가봐야겠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시간 되면 자주 불렀는데 제가 전딱한 군데만 나갔었거든요. 그 하면은 어디요? 그 어디? 뉴스 공장 아, 거기만. 그리고 요즘은 겸손님들 다 나가시잖아요. 네 거기랑 아니면 저 박지훈 변호사가 하는 뉴스킹 아, 박지훈 변호사 예. 그리고 뮤스킹. 그 표창원 선배가 했던 뉴스 하이킹가 뉴스 지금은 하이킹. 그거 지금 예 신장식 그러면 신장식 변호사 1등 1등. 예 그래서 신장식 변호사님 하시는 그세 개만 나오고 다른 데 부르면 절대 안 나갔었는데, 네, 그랬었죠, 옛날부터. 그럼 그 그럼 다음에 욕할 만하네. 그다음에 인생식당 TV를 처음 나오시는 아, 거네요. 그러네요. 전부 다 아시죠. 와, 박수 여러분. 박동희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매불쇼도 안 나가시는 예, 우리 박동희 그러니까. 기자님이. 그리고 옛날에 EJ 안 나갔다가도 이동영 씨한테 두고두고 욕 나고. 욕나고. 여러분 지금 보셨죠? 매불쇼나 EJ보다 인생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가 빛이 나고 보람찬 네, 많은 야구 팬들도 임세은 식당 TV와 그리고 안진걸 TV를 많이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야구 팬들까지요? 그럼요. 아, 진짜로? 예, 정말 아. 떨립니다. 제가 LG 트윈스 광팬입니다. 아, 네, 네. LG 트윈스 좋은 팀이죠. 네. 네. 네, 거기까지. 네. 좀 이따 야구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자, 현재 인사이트 TV, 임세은 식당 TV, 안진걸 TV에서 공동으로 송출돼서 많은 분들이 돌아와 계시고, 더 들어오시고요. 어제 그 매불쇼 쇼가 하다 말았잖아요. 네네. 좀더 마무리 해보시죠. 매불쇼가 역시, 제가 매불쇼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 무거운 사안도 웃음으로 풀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김어준 씨, 하나는 최욱 씨. 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방송인으로 생각하는데 어제는 그래서 우리 임 소장이 그 선글라스, 네. 그리고 우리 저, 예, 그리고 저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사실 제가 볼때 잘안 보여, 진짜.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닌데, 네, 자꾸 왜들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도 말 많이 안 했잖아요. 못하게 무슨 하겠다. 소리예요? 어제도 최욱 MC님과 임생 소장님이 계속 말을 못하게 해서 네, 그러니까. 전체 분량으로는 한 제가 한 45%, 55% 임생 소장님. 어제는 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제 많이 하셨어. 야구계에 말 많이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찬호, 예. 네. 그러면 허구현 유명하지. 씨가 있는데. 네. 그두 분에 의하면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과묵한 편이에요. 네. 그럼 굉장히 야, 살다 살다가 안진걸 네. 소장님 과묵하다는 게 처음 그리고 들어봅니다, 진짜. 술자리에서 보시면 제가 굉장히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지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걸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은 보셨잖아요. 네. 하나의 사안을 길게 말씀하시지만 허구현 그 박찬호 이 씨는 여러 가지 주제를 계속 뻗어나오고 네. 그게 좀 다르다. 네. 네. 난 어제 매불쇼에 안할 수가 없는데 꿈의 거트님께서 소녀소녀 세은 소장님 부끄부끄 사랑디 이별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김용민 TV 나간다고 하니까 김용민 목사님 김용민 TV인데 생방송이 안 나오니까 김용민 의원 TV라고 생각 거기까지 아, 쫓아갔대요. 진짜? 어떡해. 진짜 와, 고마운 대단하시다. 분이에요. 와. 저도 예. 댓글에 엄청 응원 많이 해주시네요. 박양배님께서 차도미녀 임세은 대변인님 화이팅. 어제 매불쇼 최고였어요. 인동촌님도 예. 왕팬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로 어제 매불쇼에서는 아니, 잘안 보여, 우리 임세은 소장님의 실력과 매력이 동시에 뽐이 났어요. 제가 공동소장으로서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역사적 현장에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고. 예. 네, 저까지 앉은 걸까지 같이 놀리면 어떡하냐라는 항의도 받았어요. 아예 안소영이 옆에서 그냥 해주시는 거고 아닙니다. 사실 나중에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10년 후에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뭔 깜짝 놀랄 일이 뭐가 있어? 10년 지나면 괜히 이제는 말할 이상하게 수 오해합니다. 있다. 그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재밌었죠? 레브리션? 네. 네네. 어때요? 임센 소장님의 그 경제평론 어땠어요? 잘 못했어요, 저는 근데. 사실 임 소장님이 더 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경제 이야기, 사석에서 경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경제 사안이 터졌을 때 그냥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분하게 설명한 경제 전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임 소장님이 그래서 더 중요한 민주당 내에서 더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을까 아유, 그런 고맙습니다. 사례로 아, 아유, 많이 좋습니다. 부족한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극찬을 두 분이 원하는 답변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요. 마치 써준 것 같이 네. 증권회사 15년 그렇죠. IBK 투자증권 이사 최영석 청와대 청년정책관 네.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민생경영 공동서장 학부에서 이대 경제학 석사에서 상대 경제학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이나 범진 모세를 사실 유능한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민중이나 약자들 감히 경제 전문가 좀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다 더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저는 강단 이 교수 출신을 너무 혐오하는데 아, 그런데 우리 많죠. 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서 금융 현장에서 15년간 일을 했잖아요. 이런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강단에 있는 교수들보다 더 발언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야 네, 네. 지금 고맙습니다. 그 안일트의 새로운 길님께서 84년 우승과 선수노조 결성 최동원 선수 보고 잡다요. 아마 이제 박동희 대표님 최동원 선수를 그 어떻게 되시죠? 새로운 새로운 길님께서 아, 슈퍼챗까지 쏴주면서 임센티비에서는 사이먼 안님께서 정프로가 어저께 세은아 했다고 최우겸 씨도 따라서 세은아 막 그랬는데 박동희 대표님 한번 해보세요 다정하게. 아니 진짜 저는 제 이름을 누가 그렇게 잘 안 부르거든요 정말. 저 우리 어른 되면 네, 네. 서로 존댓말 쓰잖아요. 네, 세은 씨, 세은님 또는 네. 뭐 소장님. 아니면 호칭을 붙이던가 네. 아니면 임 대변인님. 어땠어요? 뭐 녹아 내렸어요? 살짝?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난을 물어보잖아요. 아니, 민망한 거죠 그냥 약간 민망한 거죠. 민망. 예. 딱 박동희 민망. 대표님 한 번만 세연아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런 거 시키지 좀 마요 좀 제발 좀 왜 이래요 정말 좀. 그렇죠. 우리는 사실 저희는 사회에서 아무리 친하고 오래됐어도 사회에서 만난 최소한의 공적 관계 갖고 인간의 이해가 있어서. 말을 안 놓는데 후배님들한테 말을 너무 쉽게 놓는 문화도 있죠 한국 사회가 함부로. 지금 아까 1984년 네. 그 최동원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동원 방송에 꽤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만 지금 그 어느 OTT에서 최동원 그 다큐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생전에 최동원 선수 스포츠 춘추에서 만들고 계신 제가 거죠? 제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최동원 다큐. 네네. 네. 그 생전에 최동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네네.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낮춰 부르지 않았대요. 아~ 네. 후배 선수들한테도 처음에 보면 그 야구계가 굉장히 빡세서 막 후배들 막 때리고 함부로 했잖아요. 한때는 그렇죠. 진짜 건달도 그럼요. 많았고. 그래서 그 지난해 최동원상 그해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를 뽑는 최동원상 시상식 때 키움 히어로즈의 선수 한 명이 있었죠. 예, 그 선수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 최동원상 그 주체인 최동원 기념사업에서 상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학폭에 연루된 선수. 아, 맞아요, 맞아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학폭에 관련된 선수에게는 상을 주지 않겠다. 오, 후보로, 좋네요. 후보에서 완전 제외했던 생각이 나는데, 새로운 기님이 우리 동원이 형 기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제가 만약에 제작이 되면 예. 제일 먼저 시사할 때. 오, 새로운 길님. 네, 네. 자, 최동원 선수 다큐, 우리 안유일 TV, 임센식당 TV, 인사이트 TV 애청자님들, 시사에 초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텡디 PD님 딱 기록해 놓으시고요. 인사이트 TV에서 범꽃님께서 임센님 항상 이뻐요, 흐흐. 그러니까 이건 칭찬이니까 한번 네, 소개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인사이트님께서 박동희님 기아는 왜 이래요? 기아는 요즘 기아 죽쓰고 있나요? 야, 기아! 기아 왜 그래요? 그 다음에 김선빈 채용은 왜 그래요?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네. 난리 났죠 요즘. 아,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들 이번 단장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우리 야구계가 허구현 총재 들어선 이후로요. 네. 특정 대학 출신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고대 출신들입니다. 허구현 씨가 고대 나왔나요? 네, 고대 출신인데. 아니, 원래 스포츠계 고대 인맥이 유명하죠. 네, 이게. 패권주의, 고대 패권주의란 그렇죠, 말이 있을 정도로. 단장, 우리나라 단장 가운데, 선수 출신 단장 가운데. 네, 네. 본인 구단도 이게 독립적인 사업체란 말이에요. 그럼 대차 대조표를 못 본 단장이 수두룩해요. 운영팀장이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단장을 그냥 선수 출신, 그 뽑으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육성을 잘하던가 팀을 잘 이끌던가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선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누구죠? 기아 단장 누가 되죠? 심재학이라는 분이신데 심재학. 아주 네, 아주 좋은 야구인 분인데 저는 이분이 단장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LG에다가 기아로 간 선수잖아요. 뭐 예전에 두산에서 예, 뛰고 저도 알아요. 예, 근데 감독 김종국 감독이랑 저희가 다 구의학 저희는 구의학번이거든요. 근데 감독이랑 단장이랑 뭐 학연을 떠나서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서로 네, 견제를 네. 해야 되는데 시즌 중에 저는 왜 이렇게 고대가 특세한지 이해가 안 돼요. 아예 MP조님께서는 단장이 사기꾼이 대겹소 기아 이렇게 지켜가셔버리는 그런 논란이 있어. 기아 팬들 사이에서 이미 비판이 상당히 있었다는데요. 아니, 그렇죠. 기아의 지금 시즌 중에 단장을 뽑으려면 그 팀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 팀에 대해서 얼마나 그 팀에서 잘하는지 한번 기아 에이 묻고 싶어 왜 뽑았는지. 인사이트 TV님도 아예 슈퍼챗 쏘면서 역시 박 기자님 정확하십니다. 기아 팬들은 지금 그게 논란이 되어 있군요. 요즘에 보면은 한화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부턴가 단장 사장이 같은 학연으로 엮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가 안 되는 것도 그걸 다 봐요. 이게 언제 때 하면 특히나 50대 초반 단장 이 사장들의 이 마인드는요. 진짜 686보다 더해요. 학연 드럽게 따지거든요. 학연 드럽게 따져. 그러니까 스포츠에 학연을 왜 따집니까? 스포츠야말로 네. 정말 그 승부의 아름다운 승부의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네. 정치, 사회운동에 학연 따지는 네. 놈들이 제일 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리고 프로스포츠의 원칙은 뭐냐면요. 우리 정치도 그렇죠. 친인척이 같은 팀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언론가 막히는 거예요. 선수들은 때로 단장 욕을 한 감독이 안 보여서 감독 욕도 해야 되는 거고 자 단장이 안 보여서 감독이랑 단장 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인척의 감독 단장이 되면요 언론가 막혀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사람들 스트레스는 쌓이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도 막 측근들 친척들 감독이 단장과 친척이죠. 인척이죠. 동서관인데 왜 한화는 한심한 게 뭐냐면 원래 아주 잘하는 이제 1군 전력이 완성된 팀에서 외국인 감독을 써도 돼요. 그게 예전에 SK 와이번스였었죠. 그런데 1번 마찬가지. 1군 전력이 완성되지 않고 육성을 원한다고 하면 절대로 1군 감독을 외국인 감독으로 쓰면 안 돼요. 2군 감독을 써야죠. 그게 예전에 키움 히어로즈가 잘했던 게 외국인 감독을 2군 감독 스펜서를 2군에 앉혀놨거든요. 마음대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1군은 한국인 감독을 놨던 거죠. 그런데 전력이 약한 한화에서 외국인 감독을 뒀다는 게 난센스인데 지금도 난센스예요. 전 난센스예요. 오케이. 여, 제가 그 임센식당 네. 댓글만 소개하고 임센 소장님 이제 쭉 진행해주세요. 유병수님께서 초대 손님 모셔놓고 사회자를 극찬하는 고품격 방송이다. 박동희 대표님보다 임센 소장도 빛나는. 네, 사랑, 그 다음에 천공 잡는 귀신님께서 웬 선글라스냐 그러니까 사랑비님께서 천공님, 어제 매불쇼 보시면 아셔요. 아직도 매불쇼는 안 봤군요. 어제 최고의 장안에 맞이했는데. 장안에 맞이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랑비님께서 박동희 기자님, 임센 대표님 총선 나가면 선대위 고고고. 임 소장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요. 제가 꼭 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의할 것 없이 좋은 정치인들이 있으면 근데 네. 꼭 임 소장님이나 우리 저 안 소장님 출마하시면 제가 꼭 저 그걸 뭐라고 하죠? 유세차 유세차 후원은 말할 것도 없이 변희 대표님도 출마하는 변 대표님 봐주실까요? 변 대표님 출마하신대요? 한동훈 나가면 무조건 출마한 거니까요. 저 자객으로 가신다. 이복현이 나가면 임세훈 소장님이 출격하고요. 어디 윤핵관 타도 윤핵관 이복현 동작이든 어디든 나가실 때 이복현이가 나가면 그놈이 지금 금융감독원장인데 세상에 금융기관장들 데리고 외유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감독 대상들을 데리고. 네, 말도 안 되는 짓. 아, 그래요? 네,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카일님께서 임센식당 왔는데 밥 좀 주세요. 하트병 저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니, 임 소장님이 좀 임센식당 그 댓글 좀 읽어주시고 진행을 하세요, 이제. 10만이 되면 정말 한번 공개 방송만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사람 많지 않으세요? 지금 임센식당 사람 많지 아니요, 않... 아직 2만, 3만도 안 됐어요. 2만 1,700, 근데 10만 되면 애청자들 애타 죽어요. 3만 명대 하세요. 먼저 3만 명대. 예. 아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네. 스픽스랑 연대해서 하면 되잖아요. 스픽스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네,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인생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그, 저도 한때 대학교 다닐 때 기자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자 준비를 좀 하다가 이제 어떻게 다시 이제 증권사에 가게 됐는데, 야구 전문 기자는 전 처음 봤어요. 어떡하다 야구 전문 기자 되셨는지 좋은 질문이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오마이뉴스에 제가 가끔씩 칼럼을 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있던 어떤 편집위원님이랑 친해져서 뭐 하던 차에 갑자기 그 스포츠 2.0 지금 사라졌는데 옛날에 필름 2.0 기억나세요? 아,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영화 잡지. 네. 필름 2.0이 기존에서 그 회사에서 스포츠 2.0이라는 잡지사를 내는데 한번 해보겠냐.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연봉을 달라고 그랬는데 네.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꽤 됐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어떤 일간지 경험을 했던 기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젊은게 잘생긴 그 필름 2.0 기자가 담배를 피웠는데 아우 제임스 딘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허지웅 씨. 평론가, 허지웅님이 스포츠 2.0 우리 아니요 필름 2.0 저희 사무실 옆에 있었고 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잘생기고 네 저도 허지웅님 좀 알아요. 그래요? 네, 가끔 네, 통화도 하고 그럼 네 그래서 전 인상이 남아요. 이제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네이버에 스카우트돼서 네이버 전문가로 오래 일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엠스플러스 대표 맡고 지금은 스포츠 전주에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력이 화려하십니다. 그 방금 네이버 얘기하셨잖아요. 네이버에서 일했다고. 그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의 부당한 갑질에 대해서 국회에서 박동희 기자님과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사실 이제 권력이 돼버렸죠. 제4의 권력이라고 하던데, 권력이 돼서 이제 사실 자기들이 유리한 기사 같은 걸 계속 앞에 보게 하고, 또 불리한 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뒤로 빼거나 없애거나, 이런 부당한 일을 해서, 박동희 기자님이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네이버에서는 막 험한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뒤에 뭐 화면 보이나요? 성대님? 네. 국회 정론관에서 네네. 임세훈 소장님이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질을 패러디해가지고 포탈이 편집권으로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포탈이냐라는 어록을 남기시고 그게 스포츠 춘추 TV 안진걸 TV 민생 TV에 올라가 있는데 많이들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보시죠. 네. 네이버 관련해서. 자 일단 제가 그 한 11년 정도 네이버에서 전문가로 일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뭐 돌아보면 제가 정말 기사를 써주면 네이버 다 메인이었던 적이 있었죠. 왜냐면 네이버에서 녹을 먹었으니까. 그쵸. 또 그리고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야구 해설도 했었고. 근데 늘 다니면서 제가 봤던 거는 기사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청탁에 들어오는 거죠. 외부 청탁에 들어오면 기사를 일단 메인에서 내려요. 그걸 숨겨요.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한테 해코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안 좋은 기사가 늘 메인에 꽂혀져요. 저는 이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너무 비겁하고 비열한 짓이네요. 티 난다 너무. 근데 스포츠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사석에서 얼마나 11년 동안 많은 네이버 사람들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는 정치인에서 다 똑같았다고 해요. 밀어주는 또 뭐가 있어요. 또 자동차도 그랬어요. 네이버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거나 기사 배치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2017년에 네이버가 기사를 재배치, 네. 외부 청탁을 받고 기사를 메인에 했던 걸 후다닥 내린 거를 폭로했었어요. 그때 폭로해서 그때 많이 이제 언론이나 뭐나 시민사회나 이제 뭐 끌어올랐죠. 그래서 네이버가 결국 이 기사 편집을 네. 사람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네. 네. 알고리즘에 대한 AI에 맡기겠다는 네. 얘기를 하면서 네. 큰 변화가 있었죠. 그때부터 저한테 늘 나왔던 거는 이제 네이버가 언젠가는 보복을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주변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2016년까지만 네이버를 하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엠스플러스 대표를 맡으면서 네이버가 돈 많이 줬어요. 근데 엠스플러스를 하면서 네이버 전문가라도 활동하는 게 약간 그 저희 기자들한테 좀 안 그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이제 그만뒀었죠. 그리고 2017년에 폭로한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는 하나는 저희가 기사를 쓰면 네. 네이버 스포츠맨에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그때 제가 MBC 플러스 소속이었거든요. 네. MBC 엠스플이 MBC 스포츠 플러스의 주말입니다, 여러분. 엠스플, 네. MBC 스포츠 플러스가 자회사인데 그 자회사 밑에 또 MBC 뮤직이 있고 MBC 에브리원이 다 있는데 이제 MBC 뮤직이나 에브리온에서 프로그램 만들면 네네.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홍보 기사를 누군가 써주면 또 홍보 기사들이 네이버 연예에 잘 배치가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네이버에서 한 얘기는 그걸 몰라서 물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저희에 대한 원망인 거죠. 그리고 알면서 너 그러네 그랬냐 이건 거죠. 그렇죠. 우리 세 번째가 만약에 스포츠 이제 그 저희가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하겠다는 건데 그게 실제로 제가 2021년 11월에 엠스플러스를 인수를 해요. 인수했던 이유는 네. MBC에서 이제 더 이상 스포츠 매체를 이끌기 힘들 것 같으니 제가 대표였으니까 저한테 이제 가져가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인수를 하죠. 인수를 했는데 저희는 대표도 그대로였었고 기자들도 그대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엠스플러스의 권리를 그대로 양도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네.
2021년 11월부터 네이버가 계속 저희한테 협박을 한 거죠. 아... 너희 재평가 대상으로 삼을 거야. 재평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몰랐어요. 근데 원래 그 재평가를 정기적으로 모든 언론사가 다 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재평가는 매체 속성이 바뀌었을 때, 다시 말하면 제휴가 바뀌던가 소유주가 바뀌던가 뭐 이제 지향하는 바뀌던가 바뀌던가. 근데 네이버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너희 스포츠만 해야 돼. 연애하면 안 돼. 연애하면 매체 속성이 바뀐 걸로 인정하겠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연애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스포츠만 해도 되니까. 그렇죠. 충분하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스포츠 탐사보다는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얘기를 해도 매체 속성이 바뀌었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안 게 매체 속성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뭔지 몰랐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본안 소송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 저희가 그전에 엠스플러스는 MBC가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쵸. 메이저리그 중계권이 한해 200억이에요. 자, 엠스플러스를 인수한 스포츠춘추는 메이저리그 중계권이 없기 때문에 매체 속성이 바뀌었다는 그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아니, 못하겠어. 그전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가 중요해요? 그건 어차피 타 언론사 일인데. 자기들 그걸 신경 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체 속성이 바뀌었다는 건 저보고 소명을 해달라고 했어. 넌 재평가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고 했으면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자, 니네가 메이저리그 중계권이 없으니까 매체 속성이 바뀐 걸로 우리 인정을 하겠어. 그러니까 소명을 해봐 라고 했으면 제가 돈을 끌거나 모아서 그래 알았어 메이저를 중요했고 내가 한번 사볼게 라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기망을 했다니 이게 재밌잖아요. 매체 속성이 바뀐 걸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했냐. 그렇죠. 그럼 소명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냥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바뀌었구나 하고 스르륵 해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선 TV조선 뭐 점수 조작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는 벌점은 고사하고 경고 한번 받지 않은 언론사 원내 최초로 뉴스 제약에서 검색제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김남우 의원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기사들이 있잖아요. 자, 한번 기사 다 보세요. 그게 다 도배가 돼 있어요. 민주당에 맞아요. 대해서 민주당 혐오하는 기사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왜냐? 요즘에 최근에 계속 국민의힘에서 네이버 보고 계속 네이버 뉴스 없앤다 조심해라고 하죠. 네이버 뉴스도 좌파라고 완전히 그 협박 아니에요? 협박하고 공갈하고 포탈 협박 아니에요? 네이버가 어떻게 좌파합니까? 네이버가 완전히 보기에는 보수 기득권 뉴스 편집이 자, 많죠. 저는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김연아 의원은 정치장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더 심하죠. 김연아 전 의원에서 거의 뇌물죄죠. 기사를 뇌물죄. 쓰는데 왜 배치가 안 되냐는 거. 뇌물죄잖아요. 뇌물죄.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네이버를 국민의힘에서 때리고 있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기사 배치가 바뀌잖아요. 자, 묻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우리 모두 자존심도 없다. 알고리즘은 굉장히 알고리즘 AI 하면 굉장히 균형 잡히고 인간과 다리가 굉장히 저 편파적이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AI 웃기지 않아요? 웃겨요. 국민의힘의 소리를 지를 때마다 AI가 갑자기 윤석열 만세로 좀 바뀌어. 민주당 혐오로 바뀌어. 감정이 있는 AI네. 알고리즘이 보니까 뭔가 저기 정치적 편향 있는 알고리즘이네. 진짜 민주당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게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로 기사를 본단 말이에요. 자, 기사 배치 한번 보시라는 기사 배치를 보게 되면 민주당 총선 앞두고 아마 현격하게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이 소리를 지르는 것과 별개로 민주당도 네이버가 뉴스 못 다루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마지막 하나만. 우리 지금도 조중동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4차 혁명 시대, 지금 시대에서 조중동을 세계를 누가 보나요? 만약 신문으로 챙겨본 적 있어요? 신문으로 조중동? 조중동 신문 안 본 지 한 오늘 지하철역에 지하철에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막 째려버렸는데 요즘 지하철에서 조중동 온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중동 신문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러면 저 저는 최근에 이제 기차 타고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택시를 잡았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얘네 뭐라고 씨부리나 이러가지고 한번 봤죠. 자. 일반적인 뭐야 조중동이나 보고 뭐라고 씹으리나 봤지 뭐라고 씹으리나 평균적인 사람들 정치적 이데올 뭐 이념성이 없는 사람들도
보통 조중동 세부를 구해보진 않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신문이 아니라고도 이 조중동 홈페이지, 모바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 군데를 다 접속해서 본 사람은 극소수예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신문을 다 보게끔 만들어준 게 네이버예요. 아. 네이버가 뉴스를 모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제가 왜 네이버가 자기들이 뭔데 뉴스를 다 모아놓냐는 거죠.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된 뉴스를 모아놓게 되면 강제로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김남국 의원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김남국 의원을 떠나서 전체 게임 업계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막 게임머니까지 그게 나갔어요. 그 구인이 게임회사하고 관련된 구인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자, 넷마블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유메이드라든가 아주 우리나라 건전한 게임사고 또 우리가 사실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문화가요. 케이팝이 네. 아니에요.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인데 지금 김남국 하나 잡겠다고 지금 게임 업계를 다 나쁜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큰 사업인데, 산업인데. 그렇죠. 그럼 게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 고용도 많이 돼 있고. 근데 재미난 게 네이버를 보게 되면 다 게임 업계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절묘하게 배치해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이버는 게임을 안 하거든요. 아, 다음은 하잖아요. 카카오만 그래. 하는구나. 아, 네이버 입장에서는 내 아이디, 내 주변 아이디 다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못됐다. 근데 진짜 잘 보일 수 있잖아요. 잘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심각한 거는 이거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요.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이런 포털, 특정 포털, 특히나 네이버는 독점이에요. 그쵸? 뉴스는 네. 거의 100명 중에서 90명이 네이버랑 독점이에요. 다음하고도 비교 안 되죠? 지금 안 검색과 되죠. 뉴스는 완전히 네이버가 장악해버린 거죠? 그렇죠. 독점해버린 그리고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면 안 돼요. 거기다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나서서 네이버 보고 뉴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챙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저는 검찰개혁보다 중요한 게요. 검찰개혁은 막말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사실, 체감하는 건 적잖아요. 맞아요. 포털은요, 모든 사람이 자영업자도 요즘에 어디서 물건 팝니까?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쿠팡에서 하지만 네이버 스토어가 편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네이버 스토어에 왜 들어올까요? 자, 네이버 뉴스 보러 아니면 네이버 스포츠 영상 보러 들어왔다가 쇼핑도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저번에 우리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안변세 방송도 많이 봐주셨는데 거기서 배내 대표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십 년째 포탈을 써왔는데 포탈이 언론사도 안 돼 뉴스를 제공하고 뉴스를 그렇죠. 편집을 하냐.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네. 규제를 받던가. 네, 그런 규제를 받든지 언론사로서. 근데 규제는 안 받고 특혜와 탐욕과 권력만 유지하고 있다. 저는 뭐 네. 저는 이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네. 포탈은 그냥 구글처럼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구글에 뉴스 안 나와 네, 있잖아요. 검색하고 검색해서 뉴스 찾을 사람 있으면 찾는 거고. 지금 다들 한번 네. 네이버 네. 뉴스를 한번 다들 한번 보세요. 뭐 개인화라고 헛소리를 하는데요. 김남국 만약 제가 김남국이라는 걸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자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다 나쁜 하면은 기사네요. 자 뭐가 뭐냐면 밑에 보세요. 밑에 얽혀져 있는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밑에 다 보세요. 다 뭐 넷마블 김남국의 마블엑스 사전 정보 제공 일절 없어 시작해서 보세요. 다 함께 볼만한 수가 다 김남국이에요. 다 김남국. 아니 뭐 김남국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아니 네. 몇 날 며칠 나올 거래요 이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진상 조사. 하니까 윤리감찰도 하고 그거 기다리면 되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의정할 때는 전념하고 코인 투자의 전념에 따른 비판은 정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그 정도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한번 때리면 되지. 지금 국기문란사범으로 몰아가고 아니, 있어요. 아니 이게 또 그리고 기사를 네.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보니까 기자들도 이 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네. 보면 그렇게 뭐 계좌가 이렇게 해서 추정된다. 그렇게 해서 다 추정이야. 네. 추정인데 왜 기사를 써요? 확정된 거를 자, 써야지 기사를. 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손혜원 의원의 투기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맞아요. 손혜원 또 전 의원님하고 박동희 대표님이 스포츠 춘추라든지 뭐 이렇게 협업 많이 하시는 네. 것 같던데 자, 네. 그거 하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사람들이 결론도 몰라요. 무죄 났잖아요. 무죄 났죠. 무죄 났어요. 네. 그 난리가 났었는데 네. 와, 그때도 손혜원 전 의원이 무슨
국기 사범, 국기문란 사범인 줄 알았어요. 아, 지금 김남국 때보다 더했어요. 네. 투기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다 무죄가 나오고, 그 투기꾼이 5월 17일에 뭐 하는지 아세요? 거의 2,300억대에 달하는 나전체계를 목포에 무상으로 기증을 해요. 와. 통째로 기증을 해요. 5월 17일 날. 네, 5월 17일 날. 11시에 목포에서 네. 행사한다고 기사 봤습니다. 예, 한 300억대의 나전체계를 목포시에 무상으로 기증을 와. 해요. 아니, 세상에 어느 투기녀가. 그러니까. 투기꾼이 그래요. 그때도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예. 저는 김남국 의원 것도 만약에 의정 활동 중에 하지 말아야 되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이게 게임 산업 전체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코인이 물론 뭐 이렇게 묻지마 투기처럼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때 언제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인 갖고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좀 코인이 초반이었고 예. 좀 이상한 코인들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예. 피해 입은 청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아예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약간 규제로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들고 일어난 게 왜 청년들이 코인 갖고 투자하는 것도 못하게 하냐 이 정부는 어? 우리가 돈 버는 게 그렇게 싫으냐라고 하여튼 그런 여론으로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손 대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코인 갖고 이제 영끌로 투자해서 실제로 막 엄청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니까 왜 정부에서 이거 보상 안 해주냐 왜 규제 안 만들어냐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그거에 여론 조장한 게 이런 포탈 같은 거예요. 예. 예, 예, 예. 지금 우리는 포탈이 우리에게 아니 포탈도 아니 네이버가 네이버. 우리에게 보라고 강요하는 기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맞죠. 뉴스 가스라이팅. 그럼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뭐 하든지 모르겠어요. 그 네. 자, 그때 우리 저 우리 그 성남 FC 사건 때 네, 보자고 네. 성남 FC 때. 네. 제가 그때 네이버 녹을 먹고 있었잖아요. 예. 네이버의 소원은 정자동에 있는 SK한테 그 SK가 그때 건물 주고 거기 SK CNC인가 거기 있던 건물에서 나오고 싶어 했어요. 예. 그거 더 커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성남을 떠날 생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을 떠나게 되면 네이버라는 대기업이 떠나게 되면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성남시 아닙니까? 성남 네. 재정이라든가 네. 세수라든가. 세금 얼마 많이 내는데? 기업들이 세금 얼마 많이 내는데? 잡아야 될 거 당연히 잡아야죠. 잡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성남시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협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남게 했잖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남에 와서 네이버에 대해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건 네이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 터졌을 때 네이버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잖아요. 성남 FC에 네이버에다가 관련 기사를 누가 만드는 거? 기사가 안 써졌을까요? 많이 써졌어요. 네. 근데 지들 기사는 안 나와요. 아~ 우리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반면에 쇼핑 중에서 양대 산맥이 지금 네이버랑 쿠팡이에요. 아~ 네. 쿠팡에 뭔 하나 사건만 터지잖아요. 도배가 돼요. 아~ 맞아. 돼. 그러니까 이미 이해충돌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예요, 네이버는. 그렇지. 그러니까 언론 편집을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네. 검색 기능만 있게. 검색만 하면 네. 상관없는데, 물론 검색 회사까지도 또 경쟁 상대니까 거기서도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이해충돌 발생하는데, 백불양보에서 거기까지 두더라도 네. 이미 네이버는 쇼핑을 하지, 자회사도 지금 수십 개 될 거예요. 골목상권까지 들어오잖아요. 제가 네. 페이 서비스. 네. 2017년에 왜 축구기사를 숨겼냐고 하고, 왜 야구기사를 숨겼냐고 했더니 대답이 뭐였었냐면, 사석에서 대답이 네이버에서 그 관계자 뭐라 했냐면, 아니, 저희가 축구도 중계권이 있고, 프로야구도 중계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저희 거래처잖아요. K리그와 KBO가. 야, 니네가 거래처이면 그럼 뉴스를 왜 조작을 하냐 했더니 한 얘기가, 아니, 거기 K리그나 KBO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중계권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네이버예요. 아. 저는 지금 전 총선 앞두고 압도. 있잖아요. 네. 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렇게 국힘이 소리 높여서 네이버 뉴스 떼라고 할 때 민주당도 같이 소리에 대해서 네이버 뉴스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참에 잘 됐어요. 국민의힘이 여당이 개오버하면서 개오버하면서 이제 우리 네이버 별명이 게이버 또 네이놈인데 이렇게 칠 때 오케이 양쪽 다 지금 문제라고 하니까 지금 기억하자 뉴스에 손을 떼게 만들자. 그리고 지금 아마 방통이 다 바뀔 거예요. 방문도 네. 다 바뀌면은 네. 이 모든 언론이 다 한쪽으로 다시 편향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포털에 실리는 우리가 봐야 될 기사들이 모두 다 한쪽 편만 되는 기사가 될 거예요. 네. 네, 총선 앞두고. 그렇죠. 네. 의도적으로 또 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기사는
우리가 선택한 기사가 아니라 네이버가 보라고 하는 기사예요. 네, 맞습니다. 가스라이팅이에요. 그 민주당 이거 원내대표 새로 뽑혔는데 원내대표 차원에서 국힘당 원내대표랑 해서 이거 네이버 좀 손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손 본다는 게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돈. 그러니까 이참에 네, 뉴스 이참에. 편집에 손을 떼게 네, 네, 뉴스를 검색에서 네. 뜨는 것은 본인이 찾아가서 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네. 이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 사회에서 포털이 뉴스 장사입니까? 유령인 게 그럼 네이버가 그래요. 아니 일본도 일본 야후에서 뉴스 하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일본 야후가 누굴 따라 했냐면요 네이버를 따라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검색 제휴, 그 다음에 뉴스탠드 제휴, 그 다음에 뉴스 노출 제휴 세 개가 있는데요. 검색이야 구글이든 다음이든 네이버든 다 하게 두고 뉴스탠드랑 뉴스 편집 노출 제휴를 그 기능을 법으로 금지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탈 검색 기능 본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리 사업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제가 가장 네, 이상적인 네. 거는 언론사들끼리 연합을 해서 본인들이 뉴스를 정하는 사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지금 또 네이버 뉴스의 가장 큰 폐해는요. 제가 봐도 제일 한심한 게 요즘 기사들 보잖아요. 단독, 충격. 맞아. 이런 거. 세상에 어느 연예인이 짬뽕이 아니라 짜장면 먹은 것 같아 충격이라고 한다. 아, 이거. 왜 충격? 그 이유가 뭐냐? 예. 지금 네이버는 페이지 뷰대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저기 제목 장사. 그렇죠. 그 제휴 그 뉴스 노출 제휴 언론사한테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충격을 달 수밖에 없어요. 꺽쇠, 충격, 아, 단독.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강압 뭐 아니 뭐 조선이랑 어느 언론사랑 둘이 똑같은 회사에 단독 달고 나왔대요. 단독은 네. 단독의 한계지. 예. 근데 이제 단독 장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페이지 뷰대로 돈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네. 우리나라 언론이 쓰레기가 되는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가 네이버예요. 아니 그 아, 제가 김연아 선수 되게 팬인데 얼마 전에 충격 얼마 전 결혼한 김연아 이별을 써 있는 거예요. 너 어머 웬일이야 김연아가 왜 이렇게 봤더니 거기 신랑 군대 간다고. 그 신랑 그 저 문화예술인이잖아요. 네 가수. 예 네. 굉장히 뭐, 생각이 스텔라, 좋은 무슨 스텔라 생각이 이런. 좋은 분들이라고 네, 들었는데 네. 우리 안디걸 TV 리페어님께서 안디걸 선생 왜 패널한테 시선을 돌리고 듣는 건지 많은 건지 항상 그러세요. 아 저기 우리 공동 방송. 댓글들 쭉 읽어보고 소개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패널 이야기도 경청할게요. 그 다음에 젤리그님께서 조금 전에 누가 도리도리 이미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차단되면서 봤더니 진짜였어. 이게 어제 임세현 소장님 네이버에서, 아니, 매불쇼에서 폭로해가지고 큰 화제가 되고 다 찾아보면, 실제 내가 지금도 들어보니까 이미지에서는 도리도리가 검색이 안 돼요. 네이버,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어디서 누가 그, 윤석열 지나가다 얘기하길래 그래, 찾아봤거든요. 진짜인가 해가지고.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도리도리 때문이라는 의혹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잠깐 이거는 네. 있잖아요. 이거 큰 문제예요. 네. 아 이게 진짜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화제가 아니라요. 큰 문제예요. 도리도리가 명예훼손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도리도리 하는데 이게 아니 세상에 이거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자인한 거 아니야? 이게 자기가 도리도리라는 거? 이거는 진짜 큰 문제.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네. 마약 이뭐 연관돼 있다는 얘기도 아니, 있긴 말도 안 있어요. 되는 얘기죠. 근데 도리도리 마약으로 치면 나와요. 네. 네. 근데 도리도리 치면 도리도리 마약으로 치면 이미지가 나오고, 안 나오고 도리도리 치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윤석열이 자. 후보 때부터 그랬다는 설도 있고 보세요. 대통령 된다는 설이 있고 그 전에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마약김밥. 아니 그러니까 마약김밥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도리 마약하면 마약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도리도리 마약하면 이미지가 엄청 나와요. 근데 도리도리 마음에 안 나와요. 아 이거는 큰 문제예요. 네. 이거는. 근데 다만 이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어제 매불쇼 댓글을 쭉 보니까 최근에 그랬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윤석열 후보 때부터 그랬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더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그 전 몇 년 전에도 계속 검색이 안 됐다.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도리도리가 검색이 안 돼요.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이유로. 이상하잖아요. 근데 네네. 최근에 그런 건지 윤석열 후보 때 도리도리라는 비난 때문에 그런 건지 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문제 제기만 한 겁니다. 이상하다고. 잠깐 기사를 보니까 네이버 측에서는 네. 도리도리가 마약 관련 은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차단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니,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상관이 없이요. 뭐냐면 네. 한 단어를 노출하고 안 하는 하고 안 하는 거를
네이버가 왜 판단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거예요. 예. 이건 이게 예를 들어서 도리도리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한다 치더라도 이런 도리도리한 단어를 뭐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말고 왜 결정하냐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네. 문재인 대통령을 심하게 비하는 문재앙이라는 표현 네이버는 검색 엄청 천지로 해놨죠. 문재인도 있고 네. 많습니다. 문재인, 문재앙 아니 네. 다 검색돼요. 다 돼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좀 이게 포털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얘네들은 지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를 본인들이 판단하는 그거 누가 줬죠? 그걸요? 그러니까요. 네. 뭐 자기들은 신이에요? 어? 이거는 너무 말이 네. 안 돼요. 이거는 설령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없어도 이게 뭐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 자체로 네. 왜 자기들 맘대로 네. 그래놓고는 정작 마약 때문에 하는데 도리도리 마약 치면 다 나와버려. 아니 그러면은 마약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 뭐 필로폰 이런 거 하나도 검색하면 안 되겠네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막내가 5살인데 지금 막내 5살한테도 도리도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럼 우리 애가 커서 도리도리를 살면 아빠 네이버 검색을 없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도리도리하는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온 이런 표현에 대해서 네이버가 뭔데 이거를 숨긴다. 그러니까 왜 숨기냐고.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네. 근데 왜 숨겨? 다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필로폰도 이미지는 차단해놓긴 했네요. 근데 뉴스에서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까지 본인들이 개오바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자로 군림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더더욱이나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도리도리 때문에 그것을 풀어도 되는데 계속 유지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정치적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쭉 하니까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두 분이서 네이버 이야기 마무리 좀 하면서 이제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임세훈 소장님도 저기 국회 정론관에서 아주 사이다 발언도 했는데 네이버 앞에 한번 항의 방문 가셔야죠. 네. 김선 소장님. 가겠습니다. 행동하는 여전사. 네. 네. 가서 도리도리 하고 오겠습니다. 도리도리. 앞에 가서. 근데 아까 우리 동네 부자 님께서 안익을 TV에 촛불 여전사 임세님도 정영님 앞에서는 부드러운 임세미로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놀릴게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근데 본인이 약간 즐기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원래 되게 여고 나오고 여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막 누구 앞에서 부끄럽다고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근데 그리고 누가 저를 놀린 적도 없고 특히 뭐 이렇게 어떤 특정 남성에 대해서 야 뭐 너 좋아하지 막 이런 거 놀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살면서 네. 정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어색하면서도 민망한 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 참 계속 내가 비계 얘기하고 있어.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홍문표님 댓글로 답을 해드릴게요. 됐어 세은아. 정영진 크크. 지금 어제 말이 길어지네 임 소장님. 얼굴 빨개지고. 위트가 있으시네요. 왜 그래요 임 소장님. 네. 오늘까지만 놀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누군가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설레고 이런 것은 순수하고 풋풋한 마음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체는 네. 또 우리가 훈훈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있겠다. 우리 연예인 누구 보면 좋아하잖아요. 네. 정우성 보면 멋있다.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삼각관계도 보면 정영진님은 그냥 아이유가 해버리고 임세현님 앞에 두고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네. 아니. 네. 지금 임세훈 소장님은 사실상 연예인이에요. 뭔 소리야? 거의 연예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요즘에. 네. 방송도 저같이 이제 저는 이제 퇴진 탄핵 하도 부르지니까 이제 공중파는 안 부르더라고요, TBS에는. 근데 임세훈 소장님은 YTN, TV조선, 연합뉴스 TV 다 나가요. 그러니까 연예인 이제 기운이 있으니까 그걸 다 부르는 것 같아요. 앉은 건 완전히 전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부르면 자기들이 잘린다고 안 불러요, 이제. KBS에서도 종종 연락 오도 요즘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주진우 라이브도 이제 저를 안 부르고 자주 부르더니 정권한테 언론이 굉장히 지금 장악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응해야 되는데.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야구 이야기 좀 하면서 마무리하시죠. 아까 이제 팬들의 이제 임세훈 소장님은 LG 트윈스 열성 팬. 네. 저는 예전에 이제 해태의 엄청난 팬이었는데 요즘 기아가 어떻게 야구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아가 야구를 일단 제일 많은 질문이 하나는 왜 이렇게 계속 고전하냐. 하나는 원래 고전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반등을 해야지 정상이죠. 그 문동주라든가 김세현이라든가. 아까 예, 그분들이 있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대열을 낚은 건가요? 양입을 한 건가요?
한국 프로야구의 특징은 네. 그 앞선 시즌에 부진하게 되면 그 뒤 시즌에 좋은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1순위 지명권 주잖아요. 이게 프로야구의 아~ 기본적인 이념은 전력 평준화예요. 아, 네. 그래야 재밌어요. 예. 그래서 한화가 계속 꼴찌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좋은 선수 많이 데려갔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에요. 문동주, 김서현은 160km 이상을 던지는 그 정도 이제 강속구 투수들이에요. 와, 160이면 최동원하고 손동열도 못했던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예. 와. 지금 거의 메이저리그급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이고 두 선수 다 아, 저는 봉도 굉장히 좋아요. 구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한화가 올 시즌부터 시작해서 반등하지 못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지금은 잘한다고. 네, 네. 지금은 잘해요. 두 선수가 워낙 잘하고 또 노시환이라는 타자도 굉장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네. 마치 최원호감 신인 감독이 돼서 한화가 반등한다 이런 환상을 하면 안 돼. 당연히 잘해야 될 팀이었어요. 우리 임세연TV의 정민철님은 임세연대 이상형이라고 고백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너무 센스 있어. 야구는 역시 한화 정민철이지. 아주 아주 훌륭한 투수였던 기억이 나는데. 네, 투수로서 어땠어요 정민철 선수는? 투수로서 아주 훌륭하고. 근데 손동열 최동원 급까지는 아니었다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급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위대했던 투수 중에 한 명. 네, 저도. 예, 인성도 굉장히 좋고, 물론 한화 단장으로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 예, 또 그런 문제였어요. 예, 해설위원으로도 아주 뛰어난 해설위원이죠. 예. 예. 저는 저희 집이 이제 다 LG 트윈스 팬이어가지고, 아들이랑 남편이랑 다 팬이어서, 다 단체로 티 입고 이제 가서 야구 보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지금은 은퇴했는데, 이대형이라는 선수 있습니다. 네네. 슈퍼소닉. 네. 이대형. 이대형 선수 엄청 좋아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막 다른 연예인 활동 같은 거 하고. 예. 그래요. 이대형 선수 이대형.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박용택 선수, LG에서. 아, 네. 진짜 그분은 스윙이 아주 그 왼손 타자였잖아요. 네. 스윙이 진짜 부드럽던 기억이 나고. 제가 봤던 야구 선수 조인성 포수. 네. 정말 뚱심 있는 포수. 네. 그렇죠. 저 찬스에 소문 많이 썼던 조인성 포수. 조인성 포수님은 아주 친하시다고 들었는데. 뭐 박용택 선수랑 다 친한데 네, 네, 박용택 선수는 제가 만나본 야구인 가운데 가장 스마트하고 지적인 선수.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런 질문 얼마 안 남았지만 뭐 이제 봉준근 선수가 봉준근 선수가 옛날에 메이저리그 갔다 왔었죠. 아, 네. WBO. WBC. WBC 네. 비오에 WBC 됐죠. 때 뭐지? 우리 나라 살린 봉준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아. 봉열사. 네, 봉열사 그러고. 2등 해 가지고. 봉준근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 때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그 한번 음주운전을 걸렸어요. 전에 차를 운전했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 조금만 이거 뭐죠? 스쿠터 같은 거? 아니, 스쿠터 말고 그거 더 적은 거. 지금 뭐 공용으로 타고 다니는 킥보드. 아 진짜? 그것도 음주운전 공용 킥보드 타고 하다가 네. 음주운전으로 걸렸었는데 전혀 그런 선수 아니거든요. 예, 예, 전혀 그런 선수가 아닌데 그래서 좀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었죠. 아, 그렇죠.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럼? 네, 뭐 지금 괜찮은데 중국인은 정말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야구에 대한 열정도 있고.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조인성 같은 경우는 네, 그 진짜 선수, 뚝심 있는 포수. 뚝심 있고 네. 조인성 선수는 아마 조만간 그 선수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완성. 지금 은퇴했나요? 지금 LG 코치라고. 코치인데 어떤 뭐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예전에, 소문이 들었어요. 예전에. 아, 그래서 그걸 예. 이제 문제제기 하시려는 거죠? 그걸 아마 조인성 선수는 뭐 다른 선수 몇 명 있어서 아마 그 선수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해태 타이거즈 중에서는 이종범 선수랑 가깝잖아요. 저는 뭐 바람의 아들 이종범을 빼고는 한국 영화가 설명이 안 된다. 그 유명한 김웅룡 감독이 한 말 아시죠, 여러분? 우 동열이 돕고 우 종범이 돕고는 사실이었고요. 그다음에 야구를 누가 제일 잘하냐 했을 때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이라는 불세출의 명언을 남겼죠. 지금도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아하. 근데 네. 투혼으로는 최동원. 제가 보기에는 야구에서 투혼으로는 최동원, 감독으로는 최고다. 투수로는 선동열, 타자로는 이승엽 맞다. 그다음에 양준혁. 근데 전체 그라운드를 지배한 사람은 이종범이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동희 기자님. 약간 동의를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건 동의 못하겠어요. 아, 평디님은
아니 이건 야구 전문가들의 거의 90% 평가예요. 자 본인이 안타 치거나 볼넷으로 나가가지고 2루 3루까지 훔친 다음에 홈스틸 해가지고 상대방 길을 꺾고 유격수나 중견수로 있으면서 호수를 해가지고 선수들이 길을 끼고서 그 다음에 막 대역전을 펼치는 그런 선수는 이종범밖에 없었다라는 평가가 재밌었죠. 이종범 야구 재밌었죠. 제일 재밌었잖아요. 아니, 저는 저 야구 선수는 너무나 위대했던 종범이 형인데 네. 그 지도자로서는 좀 불행하다.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 훌륭하잖아. 아들이 뭐 네, 바람의 아들이어서 바람의 손자까지 이렇게 난리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우가 고3 때 그 종범이랑 그 형수님이 막 걱정을 하는 거야.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야구를 못해서 진짜요?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야, 그 스카우터들한테 정우 야구 못해 했더니 하, 또 죽는 소리 한다는 게 또 정우 아빠도 죽는 소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종범 선수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냐면요. 우리나라 현역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중에 투수 빼고 나머지 포지션을 모두 실제 경기에서 뛴 선수는 이종범 선수입니다. 투수로도 던졌어요. 투수로도 했으니 그러면 모든 포지션을 포수가 한번 다 그 교체를 다 써버린 거예요. 기아가. 갖고 포수로 이종범 선수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투수까지 했으면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한 유일한 선수가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종범의 투수로도 그때 뭐 상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저 여기 나오는 시어망님께서 제이제님께서는 이종범 투수 빼고 다 해봤다 그러고 그다음에 시어망님께서는 이종범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타자다 잘하면 오툴 플레이. 오툴 플레이가 뭔 뜻이죠? 저 지금 써주셨네요. 오툴 플레이가 예를 들어서 뭐 타격뿐만 아니라 주류 수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야구의 가장 은인 가운데 한 명은 박찬호를 빼놔서는 박찬호. 그렇죠. 야구 붐을 진짜 우리 모두 박세리 박찬호 정말 그 우리 힘들 시절에. 때 네. 이제 승리로 그 IMF 때 임소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요. 고등학생 때 네. 우리 저 그때 저는 이제 군대 군복 마치고 복학했는데 완전히 대학가 초토화된 걸 그렇죠. 느꼈어요. 대한민국 망했었죠. 갑자기 아무도 취업이 안 돼서 다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다 그 전에 다 대기업 가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IMF 때 전부 대학원 갔던 거 기억나고 저는 그때 노가대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건설 노동자들 인권운동과 이제 초기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회사마저도 망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 그 당시 IMF 때 사람들이 마포대교에 많이 갔습니다. 아, 알죠, 알죠. 네, 왜 많이 갔는지 아시죠? 그죠, 그죠. 네. 서울역, 용산역 가서 제가 노숙인 체험도 같이 했어요. 같이 잠도 자고 그랬어요. 그냥 노숙자들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직장인들 그냥 멀쩡히 양복 입고 와서 자고 있다. 그리고 마포대교는 거기서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유. 예, 이제 직장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이 마포대교에서 본인의 생을 마감한 경우 많이 있었어요. 아유, 근데 그러니까요. 박찬호는 그냥 일개 야구선수예요. 근데 이 일개 야구선수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그 박찬호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네. 그 어린 나이에 박찬호 선수가 누가 자기한테 네. 뭘 뭐 보내왔다는 거 보니까 박찬호 선수 호투를 보고 마포대교에 뛰어내리려다가 이랬대요. 그 사연이 즉슨 이분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족도 다 있는데 근데 우연히 마포대교를 가는 길에 지나가는데 전파사가 있는데 박찬호 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네. 저 치고 있더래요. 치고 있었어요. 예, 치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에 야, 내가 박찬호가 이기는 항목 보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시간 이제 5일 로테이션이니까 5일 있다가 다시 박찬호 선수 경기를 봤는데 또 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다음번에 보게 되면 승패와 관계없이 뛰어내린다 했습니다. 봤는데 이기더래요. 이겼는데 갑자기 그러면 한 보름 동안의 시간 동안 본인이 취업이 된 거예요. 취업이 된 거. 아, 그 절체 네. 너무 다행이다. 그러고 나서 하루하루 박찬호 선수의 투구를 5일에 한 번씩 보는 게 인생의 낙이자 용기가 된다. 야, 진짜 뿌듯하겠다. 네. 박찬호가 이런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냥 박찬호라는 LA 다저스 투수로서 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본인 스스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던진 거예요. 근데 그런 박찬호가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
최근에 오재원이라는 선수 했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아까 지저 왜 뭐라고 했어요? 오재원 선수가 박찬호를 너무 깠다라는 글도 올라왔어요. 물론 오재원 선수 좋은 선수예요. 저도 현역 때 오재원 선수 응원하고 많이 했는데요. 오재원 선수가 오해하는 게 박찬호는 한 번도 90 그때 예전에 방콕 아시아 경기 대회 그때 이후로요 본인이 원해서 다 태극 마크를 달았던 선수예요. 네.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도 월드 베이스 클래식 때도 본인이 원해서 태극 마크를 달았던 선수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기 해설을 하면서 오재원 선수를 약간 이렇게 조금 품절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오버한 게 아닌가 싶던데. 뭐 그럴 수 있겠죠. 본인의 그 부분을 위해서 박찬호 선수가 사과도 했다는 것 같던데. 네. 당시 내가 팬이 좀 안 좋았다고 미안하다고. 근데도 오재원 선수가 박찬호를 매우 싫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재원 선수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박찬호 선수는 오재원 선수의 지적을 공개적으로 받아야 할 만큼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지적이 난 잘못된 생각하는 게 박찬호가 엄청난 응원을 받아놓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도 알기로 그러는데요. 네. 굉장히 네. 이렇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나 조국에 감사하고 봉사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저는. 있습니다. 제가 박찬호 선수가 몇 번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동갑이기도 하고 박찬호 선수랑 저랑 지금도 기억나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애들이 박찬호라고 와서 사인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늘 박찬호가 하는 게 있어. 저한테 양해를 그 잠깐만. 애들 다 사인을 해줘요. 줘요. 그러면은 그럼 또 말하고 있으면 누가 와요. 그럼 박찬호 뭐라고 했냐면요. 내 사인을 받은 제가 내 팬이 아니라 야구 팬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박찬호는 야구 보급을 사인으로 생각했던 선수. 자, 대한민국 선수가 왔는데 어떤 새끼가 그렇게 사인을 잘해주냐는. 대한민국 프로야구 선수의 가장 멍청한 짓은 팬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맞아. 사인해주면은, 야, 나 밥 먹고 있잖아. 아니면 나 커피 마시잖아. 이래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제가 제가 뭐, LG 저만 해도 사인 안 했는데. 저, 네. 아, 네. 경험 있으시군요, 아니, 원수장.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아들 데리고 야구 직관하러 가고,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직관하면 꼭 맨날 저 LG가. 네. 기분 나쁘겠죠. 근데 버스 타러 이제 선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팬들이 그 버스 앞에 줄을 쫙 서 있어요. 네, 네, 네. 그 막 인사하고 사인 해달라고 공이랑 티셔츠랑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팬이긴 한데 한 번쯤 애들을 보면 한번 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손도 한번 쳐줄 법한데 자기들 졌다고 진짜 쌩하고 가는 거예요. 인상 팍 쓰면서 아, 좀 그땐 그렇더라고. 저도 이제 아들이 사인 받겠다고 막 공 들고 해서 아저씨 해주세요. 그러니까 귀찮아하는데 아니 팬이 없고선 프로야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기분 나빴어. 그렇군요. 아무튼 나 모션 왜 이렇게 커? 자, 아니 좋았어요. 어제 매불쇼에서 오늘 아주 임세은쇼 좋고요. 임세은쇼라뇨. 밤을 지난 새벽님께서 여러분 저는 임세은 방송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봅니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제이리님께서 재밌는 질문 했어요. 박 기자님, 장효조와 이종범 누가 이일까요? 이런 질문도 받으면 조금 곤란하기도 하실 텐데. 장효조는 별명은 타격기계였죠. 근데 이종범은 야구 천재였어요. 참고로. 통산 타율은 장효조 높을 거예요. 그러나 이종범은 대한민국 야구사에서 하나도 깨지지 않는 3할 9푼 4리의 최고 타율 기록 가지고 있죠. 친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때 야구를 굉장히 저도 애널리스트답게 분석을 했어요. 민중 애널리스트. 저분은 임세은 소장님은 진짜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떻습니까? 장효조 선배는 아주 위대했던 야구인이에요. 아, 그리고 대단했죠, 그가 진짜. 만약에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종범보다 능가하는 타격 기계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나신 거죠. 네. 그리고 안타까운 게 있다면 최동원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이나 많은 곳에서 그분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 장효조에 대해서는 대구나 삼성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기념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타격 천재였는데. 저도 장효조 선수 기억나는데 장효조 선수 삼성에서만 계속 있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트레이드가 돼서 롯데로 갔잖아요. 네, 그때 최동훈 선수랑 뭐 그것도 있지만 그때 선수도 만든다니까 삼성 그렇죠. 롯데가 나쁜 짓 한 거잖아요. 장효조 그때 선수도 구단에 찍혔었죠. 워낙 바른 말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는 구단에 바른 얘기를 하면 찍어내고 다른 팀에 보내던 시절이었으니까 좀 안타깝죠. 야, 그럼 그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았죠? 최동훈 선수 이야기 좀 하시죠.
진짜 선수 협 선수 노조 만들려다가 쫓겨난 거 맞죠? 그러세요, 그래. 그 스토리를 좀 하시고 최동훈 기념사업회 얼마 전에 또 임은정 검사님이 1,000만 원도 기부해가지고 큰 화제가 됐는데 그 이야기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동훈 선수는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따냈던 괴력의 투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가장 소득이 많았던 슈퍼스타였어요. 네. 프로 전체 프로 스포츠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2군 선수들의 처우를 위해서 선수회를 만들고 그 선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단에서 쫓겨나죠. 삼성으로 트레이드했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죠.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선수가 자기가 구단으로부터 쫓겨날 걸 알면서도 선수회라는 단체, 자기랑 하등의 관계도 없는 만든 선수가 대한민국 스포츠 사상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예술 부분에서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송진우, 양준혁 선수 등이 만들려다 고초를 겪었는데 그것도 평가하지만 최동훈 그때는 거의 민주화 이후에 만든 거잖아요. 근데 1984년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이제 1984년에 잘 성장해 그 이후에 만들게 하셨습니다만 80년대는 그때 2000년대랑 달라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럼요. 네. 그러니까 노조 만든 다음 빨갱이로 몰려서 죽을 때. 그런데 선수의 결성을 때 대전 유성호텔에서 할 때 경호비 형도 본인이 되고요. 호텔비도 본인이 되고요. 심지어 전세버스비도 본인이 낸 사람이 대한민국 사상에 있었습니까? 이 문화예술 체육이 있었냐는. 예. 최동원 단순히 프레고 선수만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본인이 갖고 있던 권위와 안락과 경제적 모든 걸 버리고 자기보다 처우가 낮은 선수들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걸 걸었던 유일했던 프로스포츠 선수예요. 와 진짜 박수 한번 쳐야겠네요. 위대한 선수네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대호를 비판하는 게 선수협 회장이 됐을 때 2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모은 돈을 집값놈이 뭔데 판공기를 썼는데 6천만 원. 그렇죠. 그때 뭐 큰 이슈가 됐었죠. 근데 지금도 별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아니 2군 선수들 초 개선을 나서야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프로야구 선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FA밖에 없어요.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예. 와. 예. 지금 선수협의 그 리더라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2군 선수들이나 잘 안 하는 선수들에 신경 안 쓰면 야구 실력도 하향 평준화 되는 거 아닌가. 결국 그래서 최근에 한국 야구가 저기 죽쓰고 있다는 지적도 제가 박동대 변호사 한 걸 들었는데요. 최근에 예. 뭐 그때 그 WBC 끝난 날 우리가 참패했을 때 김현수 선수가 이제 양준혁 선수를 깠어요. 김현수 선수가 선수협 회장이에요. 근데 자 선수협 누가 만들었죠? 양준혁이 만든 거예요. 송진우, 강병규 분들이 탄압받은 만들었죠. 제가 그분들이 참여연대에 찾아왔던 걸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제가 맞이했어요. 선수협 도와주세요. 참여연대에서. 근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때도 탄압을 받아 간첩 취급받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송진우, 양준혁, 강병규 참여연대에 세 분이 들어왔다니까요. 자 제가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선수협 활동을 열심히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냅된 사람들이 있죠. 감독단 이승엽 선동열 아니에요. 뭘 도와줬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승엽 송진우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송진우 양준혁 송진우 양준혁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탄압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선수에 맞는 그리고 양준혁은요 찍혀서 국가대표로 뛰고 싶어도 못 뛰게 했어요. 근데 그런 선수 보고 뭐 국가대표의 의미를 아냐고 물어보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양준혁 선수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요. 사회 문제도 관심이 있어서 뭐 최동훈 선수만큼 용감해 나서는 않는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지지도 보내주고 그런 분이에요. 또 기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정말 기부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욕을 들을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양준혁 선수가 한국 야구 또 업데이트 했잖아요. 진짜로 야구 호쾌하게 했잖아요. 그 특이어폼 있잖아요. 와, 그 홈런 치고 배트 딱 할 때. 그러니까 팬심이 좀 드러났습니다. 제가 책을 한 번도 안 썼는데 요즘에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프로야구에서 단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선수협이 결성될 때 사람들이 정말 자기 직을 걸고 싸울 때 다 내뺐던 놈들이에요. 나는 이걸 보니까 왜 이 생각이 나죠? 지금 민주주의를 가장 잘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운동하고 우리가 시민운동 할 때 뒤에서 뒤틈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검찰 놈들하고 방해했던 구구단체들 오히려 완전히 지금 민주주의를 제일 느끼고 제일 자유를 있잖아요. 만끽하고 있죠. 정치검찰 놈들하고 피로 만든 민주주의를 구구단체 놈들하고 갑자기 또 이게 생각이 나요. 갑자기 얘기 맡더니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우리 임센TV에
다올님께서 임세은 매불쇼에서 보니까 진짜 순수했어요. 너무 매력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어제 매불쇼를 보고 임세은 식당 TV가 21,200명이었는데 500명이 지금 늘어났고. 아, 진짜. 임세은 식당 콘텐츠마다 다 들어와가지고 어제 매불쇼 보고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임세은 소장님은 스픽스와 매불쇼를 되게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서울의 소리까지를. 네, 그럼 야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박동현 대표님 다음에 오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시간 7시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한국 야구 하니까 그 고액 연봉 선수들끼리 지들 이속만 챙기면서 실력도 저하되고 있다 이런 평가 있는데 그거 맞나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가 WBC라든지 올림픽의 야구나 다 응원하는데 요즘 이상하게 형편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민주당한테 똑같이 되는 건데 나 뭔지 알 것 같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프로야구도 한 사람이 승패를 좌우할 수 없듯이 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렵고 엄혹한 시기일수록 유니폼 뒷면에 새겨진 자신의 등본에 집중하면 안 돼요. 유니폼 앞면에 새겨진 팀명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단합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니폼 뒷면에 있는 자신의 등본에만 집중하게 되면 주자가 1루 있는 상황에서 희생펀트를 지시하면 절대 희생펀트를 대지 않죠. 본인을 위해서 강공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팀을 위해서 유니폼 앞면에 새겨진 팀명에 중시하게 되면 감독의 작전이 희생펀트가 나왔을 때 충실히 희생펀트를 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한국 프로야구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잘 안 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예전보다 실력이 떨어졌겠습니다만 요즘 선수 보면 유니폼 뒷면만 집중을 해요. 아, 네. 그래서 FA에서 많은 연봉 받을 생각만 하니까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FA가 될 것 같으면은 이제 몸을 사리죠. 그게 너무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지 야구만 하는 거예요. 지 성적이 좋아야지 FA가 되기 때문에 팀은 아랑곳도 없죠. 그래서 네,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야. 팀명에 이제 조금 중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안 그런 경우 네. 많이 있는데 물론 다양한 목소리는 존재해야겠습니다만 때론 그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본인이 언론에 인터뷰하려고 본인이 언론에 나오려고 안에서 충분히 내부에서 토론할 수 있는 본인의 그런 의견들을 밖에 나가서 내부 총질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 지금 이런 분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랑요? 네. 아야 본인의 등번호만 그러니까 생각하는 분들. 정치 검찰과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그 개만행을 보면서 오히려 그 피해자를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언론에다가 그 피해자를 욕하는 정치는 그건 진짜 비겁과 비열한 정치죠. 네. 싸우면서 지적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이잖아요. 근데 본래 이제 정치는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건 여당일 때 하는 거예요. 야당일 때는 거대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 지금 아무 권력도 없습니까? 야당 목소리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거대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는 안에서 수긍할 때 밖에는 한 목소리 내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야당이에요. 근데 무슨 민주주의, 아까 민주주의의 의견은 내부에서 토론하라니까? 내부에서 얘기하라고. 밖에다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7시 3분까지 됐습니다. 지금 오늘 박동희 대표님하고 사실 한 8시까지 저도 하고 싶은데 또 우리 박동희 대표님, 뭐 강은경 변호사님이랑 뭐 조인성 선수랑 뭐 야구계 비리 제보 무슨 뭐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춘추 언론사 대표하시라 기자들 챙기시라 야구계 스포츠계 썩은 비리 또 저기 도려내시랴 또 네이버하고 싸우시랴 정말 바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들과 시민들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 임생 소장님 마무리 바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사람 뭐 흔히 우리 정치 몰라는데 정치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정치 많이 알아야 되고. 네. 또 야구도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안진걸 선배를 볼 때마다 인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그냥 헌신적인 분이니까 아니 갑자기 전 네, 여러분들도 안진걸 TV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세원 저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꼭 국회로 입성을 하셔서 경제 전문가, 실물 경제 전문가 예. 강당 교수를 지배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실물 경제를 익혔던 경제 전문가로서 민생 경제를 정말
국회 내에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스포츠 춘추 TV도 구독하기 좋아요 하면 좋죠, 우리가? 네. 아, 그따위 TV 봤어. 스포츠 춘추 TV는 춘추 전국 시대 TV하고 스포츠 춘추하고 두 개가 있나요? 네. 영상 플랫폼. 네, 네. 이제 스포츠랑 따로 있는데 저희는 스포츠에 국한됐으니까 꼭 안진걸 TV와 우리 저 임선 식당 TV 꼭 네.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네. 이 두 분이 저는 꼭 국회로 가야지만 저도 꼭 가야지만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네, 네. 아유, 네. 오늘 인사이트 TV도 같이 생중해 주셨다는 다시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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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임 소장님께서도 마무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벌써 한 시간이 이제 훌쩍 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 얘기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또 비하인드 또 이야기나 여러 가지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또 잘 들었습니다. 어디서도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이제 방송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일일이 뭐 다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원 늘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세은 소장님은 내일 왁자지껄 방송이 스픽스 5시 나가죠? 10시 10분. 아, 맞아요. 이제 다 10시 10분에 네, 나가는 거죠? 10시 10분에 10시. 나가고 김용민 TV 오늘 촬영한 건 언제 나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이 그거야. 이제는 뭐 족박아 시대인가? 그건데. 아, 족박아 시대. 족박아. 나 이 발음이 너무 이상했어. 예, 이거 좀 그렇죠. 예. 아니, 그 김용민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네. 약간 센 발언이나 그 센 풍자를 많이 하세요. 네. 이제는 족박아 시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못 들은 걸로. 좋아 네. 빠르게 가. 이건데 아, 그 윤석열 풍자하는 네. 거예요. 그건데 네. 제가 시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물어보고 방송이 언제 되는지 제가 제 커뮤니티에다가 네.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공지를 실수하셨으니까 네. 꼭 올려주시고 네. 우리 여러분 어제 매불쇼에서 임세은 소장님의 실력과 매력과 그 유머 그다음에 순수함이 잘 발휘됐어요. 꼭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특히 경제편은 또 따로 올라갔거든요. 제가 우리 텅디 PD님한테 쇼츠로도 만들어달라고 지금 제가 재밌게 호소도 했는데 항상 우리 안진걸 TV, 임세은 TV, 인사이트 TV 방송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텅디 PD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박정희 대표님 오늘 무려 75분 가까운 방송 야. 정말 고맙습니다. 네. 출연료가 너무 작습니다. 아, 네네. 예, 그러나. 더 네, 채워서 주신대요. 예, 출연료. 아니, 출연료 됐더니, 오히려 돈을 벌어서 후원하시겠다는 이 아름다운 박정희 대표님과 스포츠 춘추 언론사 잘 응원해 주시고, 네이버 포탈 정말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5시에 촛불 집회 때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김현성 민생경 운영위원장 안진걸 소장이 발언을 들 수가 있고요.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잠깐만요. 예. 근데 진짜 저희도 인터넷 방송을 하지만, 네. 여기 PD님이 진짜 커팅을 잘하네. 원래 커팅이 그 PD의 능력을 결정하는데 진짜 커팅 잘하시네. 커팅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화면 전환. 기사 네. 하는 거. 화면 네. 올리고 네. 화면 전환 정말 잘하시네. 예. 네. 예. 좋은 분이랑 같이. 아니 저분이 최백은 TV를 만들고 우이종 TV를 만든 다음에 안진걸 TV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디오도 지금 잘 되더라고요. 임세은 식당 TV를 만들 때도 1등 공신이고요. 네. 앞으로 임세은 안진걸 텅디는 쭉 함께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저기 텅디 PD님이 요즘에 또 우이종 TV하고 박예슬 톡톡 TV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또 말하고 네. 자 여러분 저희 손잡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글라스 마지막으로 한번 끼워달라는 분 있으세요? 아니 워낙 그 좋대요. 아 이게 제가 그냥 평소에도 네. 진짜 쓰는 거예요. 끼는 네,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메이커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거 젠틀몬스터라고 국내산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수하신 거죠? 아니 싼 거예요. 예, 예. 싼 거. 자, 여러분 박동희 대표님, 임세은 소장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제가 늘 응원하는 두 분. 자, 손잡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만세.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임세은 식당, 임세은 식당, 인사이트 TV, 안진걸 TV 구독하기 좋아요, 스포츠 춘추까지.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